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유럽 학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S&P 그 과학적인 효과 검증을 위해서 최준기 교수님과 국민대 연구팀 같이 이 유럽 학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체코 프라하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스터 발표한 그 포스팅들을 봤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통증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S&P에서 제시하는 것은 집에서 이제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씩 과학적 효과 검증을 통해서 하나씩 검증해 나간다면 S&P의 그 각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럽 학회를 출발로 해서 S&P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고요. 그 감회가 참 새롭고 뜻깊은 날을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즐겁습니다. 오늘 저는 체코 프라하에 와 있습니다. S&P의 효과 검증을 위한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장소가 바로 그 발표하는 그 장소입니다. S&P는 지금까지 수많은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S&P 하는 강사 분들도 많은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학술대에 참석을 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그 효과 검증을 전 세계인들도 인정하는 S&P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스포츠 건강 재활학과 이대택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S&P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S&P라는 특정한 운동 방식이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체력이나 아니면 가동 범위 그리고 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연구가 S&P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량화해서 평가하는 아마도 첫 번째 시도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나름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했고요. 과연 이게 S&P를 하시는 분 또는 S&P를 경험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신 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를 제 자신도 좀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놀랍게 관찰한 것은 통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S&P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과연 어느 부분에서 이게 좋을까라고 봤더니 통증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삶의 생활에 있어서의 불편을 느끼는 점을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라진 방식으로 답변들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답변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표현을 했고 평가를 했고요. 우리 온몸에 있는 한 70군데, 그러니까 좌우 35군데씩 70군데 정도를 압력통각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더니 현저하게 통증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실험에서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현저하게 그리고 가시는 또는 이게 사라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고요. 그리고 또는 일부 부분에서만 나타나는데 이 S&P 운동을 통해서 경험한 우리 피험자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전 영역에서 통증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놀라우리만치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저는 지금 현재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3기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운동생리학실 연구원으로 있고요. 운동생리학실에서 이번에 진행한 S&P와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 오늘 ECSS에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체험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S&P의 많은 효과들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비운동 그룹과 스트레칭 운동 그룹 그리고 S&P 운동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관련하여 통증, 기능,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4주 동안 운동을 진행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평가를 해본 결과
통증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위에서 S&P 그룹이 현저하게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그룹에 비해 S&P 그룹에서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고 4주 만에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S&P가 통증에 굉장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움직임 기능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움직임은 얼마나 근골격계가 불편하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움직임 기능 평가가 S&P 그룹에서 현저하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 4주간의 운동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또한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